억이 넘는다. 우리나라 사람들 인구보다도 몇 배가 더 많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는가, 인도에 언제 갔을 때 비가 오니까 전부 나와 있어. 그 사람들이 전부 나와 있어. 그래 내가 그 안내하는 사람에게 물어서 저 사람들은 왜 나와 있느냐? 왜 집에서 저렇게 비 오는 것을 맞으면서 왜 저래 나와 있느냐? 스님, 저 사람들 집에 비 오는 날 들어 있으면은 거기 또 흙도 떨어지고 먼지도 떨어지고 그막 엉망진창인 그런 그 구정물 같은 것이 떨어져 가지고 차라리 깨끗한 비를 맞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 그런 생활을 해요. 여기에 설명해 놓은 그대로다. 거기다 제대로 먹기나 했습니까? 영수, 초췌. 아주, 바싹 마르고, 초췌하기 이럴 데 없어. 그래,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수두룩해요, 인도에는. 그래, 그런 생활을 하는 거지, 이 아들도. 거부장자의 외동아들도. 그래서 적탈, 영락, 곧 벗었다, 무엇을. 영락굿을 몸에 치렁치렁 감고 있던 그런 검은 보화를 벗어버리고, 새연 상복도 벗어버리고, 아주 부드러운, 부드럽고 미세한 그런 거, 그, 천이 또 아주, 그, 좋은 옷은 아주 미세하잖아요. 아주 거친 옷하고, 그래, 새연이라는 게 그런 거. 가늘고 부드럽고, 그리고 상복, 제일 좋은 옷, 아주 값진 옷, 그리고 음식지구. 아주 그 몸을 치장했던 여러 가지 그런 도구들을 즉탈 다 벗어버리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만나러 가려면 아들의 수준에 맞는 복장을 하고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겠죠. 만약에 아주 큰 장자가 평소에 걸치고 있던 그런 검은 보화하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가면은 그 아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지도, 그, 훌륭한, 그런, 뭐, 사장이나 잘난 사람을 만나려면은, 남의 옷이라도 빌려 입고, 목욕이라도 하고, 차림을 아주 깨끗하게 하고 가야 만나주지. 예. 그렇게 이제, 평소에 차림대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만나주지를 않잖아요. 마찬가지야. 거지를 만나려면 거지꼴을 하고 가야 거지를 만날 수 있어. 참 신기한 이치죠, 이게. 예, 세상 이치입니다. 자, 거기까지 쓰시겠습니다. 우어 타이레 우이 타이레 또 다른 날 창류 중에 요견 자신이 멀리서 보았다, 아들을. 요견 자신이 이수초췌하고 바짝 말을 잇자. 말을 쓰자.
흔토 진분이 오해 부정하고는 오해 부정하고는 즉탈 영락 세연상복 상복 음식지구하고 음식지구를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두 줄 정도 같이 읽겠습니다. 갱차 추패 구의 지하대 진토 분신하며 우수, 직지, 재분, 지기, 하고, 상유, 소외, 하야, 어제, 작인, 하되, 여정, 근자, 하야, 물득, 회식, 이라, 하고, 거기까지, 좋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입었다, 무엇을? 추패 구이지 그랬어요. 추패 아주 거칠고 떨어지고 때묻고 한 그런 옷을 갱착 다시 입고는 입대 거기다 또 진토를 몸에 바르고 진토를 몸에 바르고 더러운 옷을 입고 거기다 또 그 사람하고 그 사람 형색의 가출 같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바르고 또 오른손에는 분예지기를 똥치는 그릇을 집지 가지고 딱 이제 하고 딱 그 사람 형색으로 이제 연출을 하는 거죠. 옷을 그렇게 입고 상유소외하여 형상은 그 아주 그 하인이 그런 그 가장 천한 일을 하면서 두려운 바가 있는 것 같이 그런
형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두려운 바가 있는 것 같지. 뭐 그 똥이나 치고 아주 그 최천면이 돼가지고 뭐 어깨 딱 펴고 고개 딱 빠빠뜨고 당당하게 그거 안 맞잖아요. 산유소외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 모습은 아주 뭐 그냥 겨우겨우 그냥 고개도 못 들고 그냥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어제 자기나대 여러 일하는 사람 자기들에게 말하되 여등 근작하야 그 평소에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대들은 여등은 근작 부지런히 일을 해서 부지런히 일을 해서 물득 회식이라 물득 하지 마라 회식 게으르거나 쉬지 말라 빨리빨리 열심히 일해라 똥도 치고 그, 뭐 걸음도 나르고 청소도 하고 열심히 그래 해라 이렇게까지 이제 하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모두 방편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거기까지 일단 쓰겠습니다. 갱착 추패 구이지하되 다시 입었다. 이게 이제 아흥령을 설할 때가 말하자면 수준을 다 낮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이게 곧 아흥경을 설할 때 소승 불교의 상황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갱착 추패지구 추패구의지구 지 진토 분신하며 우수 집지 오른손에는 똥치는 도구를 잡고 재분지기하고 재분 상류 소외하여
어제 자기 나대. 여든 근자가야. 물뜨 회식이라. 다 쓰셨죠? 그 다음에 한 줄만 읽겠습니다. 이 방편고로 듣근 기자하고 후부 고언하되 거기까지만 방편을 쓴 고로 써이자를 이때는 사용하다 써이자니까 쓴 고로 그런 뜻입니다. 방편으로 그런 게 방편이에요. 그참 거부장자이지만은 아들을 어떻게 하더라도 근기를 키우고 끌어올리려고 아들에게 가까이 하고 후부 고운하되 뒤에 다시 고해서 말하되 그 밑에 이제 아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거기까지 쓰겠습니다. 이 방편고로. 듣근 기자하고 후부고원하되 뒤에 다시 고해서 말하되 거기까지 쓰셨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쓰는 거 하면은 그 다음에 넘겨서 반줄까지 합니다. 읽습니다. 돌 남자야 여상 차작하고 물부 여거면 단가 여가요 제유 소수에 분기 위면 염초지속을 막자응원하라. 거기까지. 돌 남자야. 이건 이제 여기서 이제 돌자는 선문에 선가에서 잘 쓰는 말이에요. 이 에이
하는 그런 그 조금 이제 가여워서 혀를 차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돌. 또 선문에서 돌 하는 것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꾸짖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에이, 끼 남자야. 이런 뜻입니다. 자기 아들 보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네요. 여상 차작하고 그대는 항상 여기에서만 일하고 차작 여기에서만 일하고 물부여거면 다시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면 당가여가요 마땅히 내게 품삯을 갖자 값을 더해줄 것이고 값을 이제 자꾸 올려줄 때도 안 됐는데 더 올려준다 이거예요. 뭐이 재산 다줄 거니까 뭐 결국은 마땅히 내게 그 값을 품값을 더줄 것이요. 제유 소수에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필요한 바에 숫자는 필수 수고하다 그런 뜻입니다. 필요로 한 바가 있으면 뭐 하면은 분 그릇들 분기 예, 그릇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릇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쌀 밀가루 면 염은 뭐죠? 소금 또 초. 그런 따위들을 막자 은한하라. 스스로 그뭐 염려하거나 어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 내가 다 대준단 말이야. 얼마든지 대줄 테니까 뭐 쌀이고 뭐 밀가루고 뭐그 소금이고 초고 뭐 그런 따위들 그다음에 뭐 그릇이라든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도와줄 테고 또 품값도 훨씬 더 많이 올려주겠다. 아주 살판 났어요. 이제 이 사람은 거기까지 쓰겠습니다. 돌 남자야. 애기 남자야. 뭐 그런 뜻도 되고 그렇습니다. 돌자가 혀찰 돌, 꾸짖을 돌, 뭐 그런 뜻이에요. 이런 처지가 됐을 때 이제 한 글자입니다. 남자야 여상 차작하고 그대는 항상 여기서만 일하고 딴데 갈까봐 아주 뭐 아버지는 지금 그야말로 거품을 물방울을 비눗방울을 깨질까봐 어디 날아갈까봐 염려하는 그런 그 마음씨가 마음이 아주 역력히 보이는 대목입니다. 겨우 붙들어 놨는데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리면 어쩌겠어요? 그런 경우 많아. 겨우 그 절에서 뭐 자녀들 그 학교 가는 일도 잘 되고 무슨 집안 일도 뭐잘 되고 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웃집의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모처럼 절에 와가지고 법당에서 기도 좀 해보고 그랬는데 그뭐 잘못하면 금방 또딴데갈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 물부여거면 그러니까 처음에 저 불법에 입문한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좀 근기가 좀뭐 부족하더라도 그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 잘 보호해주고 안내해주고 그래야 돼. 딴데 가지 않는다면 당가 여가여 마땅히 품값을 더줄 것이고 그래 내가 처음 데리고
오는 사람에게 1년간 회비도 내주고 커피도 사주고 점심도 사주고 차도 태워주고 그러라고 하잖아. 1년간. 그리고 그래야 한 사람을 교화할까 말까라. 그렇게 해놔도 또 나중에 1년 지나면 딴 데 갈 수가 있어요. 꼭 내가 그랬죠. 점심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회비도 1년간 대신 내주고. 결국은 공짜는 없으니까 이 세상에. 공짜는 없던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그게 인과 도리거든요. 제유소수의 새로 데려왔다 하면 내가 꼭 그 부탁하지. 제유소수의 분기미면 쟁반이라든지 뭐 다른 그릇이라든지 소쿠리라든지 그런 게 분기라. 염초지속을 소금염자 막자 응안하라. 걱정을 하지 말아라. 염려하거나 어쩌나 염려하거나 어려워하지 말라. 어려울 난자. 그 다음에는 다음 줄 제일 밑에까지 하겠습니다. 여유 노패 사인하야 수자 상급 할인이 호자 아니하라 아여 여부리니 하니 물부우려니. 이렇게 슬쩍 이제 귀띔을 합니다. 여유 노패사인 또한 나이가 많은 심부름꾼 사인이 있어서 수자 상급하리니 필요한 것을 수자 필요로 네가 뭐 내가 지금 뭐 이것저것 열거했지만은 그 외에도 네가 필요로 하는 것을 상급 보급한다. 보급할 것이니.